응? 네, 이거. 여기 한번 이 정도로 잘라서 넣으면 돼요? 예, 오늘 뭔가요? 아까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 오늘 영양밥을. 영양밥이요? 네. 아, 저희가 이제까지 티치하고 수확했던 걸로? 예. 예. 네, 마지막 예. 수확인 것 같은데? 예, 예. 뭘 넣으실 거죠? 지금 끝물 가지하고, 네. 끝물 가지에 이제 서리를 몇 번 맞았어요, 이 가지가. 예. 네, 이 가지하고, 우리가 수확한 고구마.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계곡에 가서 준 잣. 잣, 잣도 넣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수확한 또 밤이 있어요. 아, 밤. 네, 밤도 넣을 거예요. 지금 아, 우리 화덕이 지금 또 불을 지켰습니다. 와! 와! 어떻게서 어? 불꽃놀이야? 어? 아, 여기 나무를, 대나무를 넣었는데, 대나무가 화력이 좋거든. 아, 지금 막 불쇼도 보여주고. 여기 무슨, 딴 나라, 동남아시아예요? 아, 그리고 보니까 제 옷차림이 동남아시아 옷차림하고 비슷하네요. 예, 지금 한여름이죠. 여기 불쑥신 한여름. 어렸을 때 약을 잡은 거고. 우리 아들은 지금 잣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출동했어요. 이건 누구신가? 여기 정수 봐봐요, 정수. 응? 정수는 지금 요술램프를 닦고 있어요. 어, 요술램프도 좀 영양밥이 필요한가? 예, 열심히. 아니, 일단 닦아보면 네. 뭐가 나올지도 모르잖아. 아주 오래된. 문지르면, 문지르면 뭐가 나올 수도 있겠다. 골동품 가게에서 얻어온. 골동품 가게? 어. 저분은 카메라 들고 계시는데. 이것도 해? 잠시 어? 후에. 그것도 해. 고구마 많이 넣으면 좋아. 아빠 고구마 한 개 더. 이거 깎고 또 한 개 남은 거 깎아. 일요일. 지난 공원입니다. 응, 영양밥에 다 넣을 거야. 이 정도는 됐지 않아? 이 정도? 더 골라봐요. 아... 자, 소나무 어떻게 잣이 잘 나오고 있나요? 와, 알이 엄청 커요, 잣이. 와. 그럼 절구에다 넣고 찌면 안 돼. 뭘 그러면 다 다 까지지 않을까 그러면? 아, 자 우리 아들 지금 꾀를 내고 있습니다. 어? 하나씩 까야 됩니다. 껍질하고 하라고 더 사분께 섞여버려요. 이게 힘들 줄을 자리에 두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데? 나 못한다고. 알다 떼고.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네가 속을 꺼내. 그리고 껍질은 그냥 이렇게다 놓으면. 아빠가 불 떼면 돼. 이제 영양밥에 넣을 재료가 준비가 됐나요? 예, 다,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지금 잣이 안 늘어나. 고구마, 저희가 수확한 고구마, 다 떼서 딴 가지, 저희가 수확한 밤, 지인이 주신 검정 콩, 예, 준 잣. 이게 다 올 가을에 수확한 것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가마솥 영양밥을 할 거예요. 맛있겠네. 맛있겠다. 아무튼 가마솥밥은 물 조절, 불 조절이 생명인데 지금 이 정도 해고 불을 이제 한번 쏙 끓인 다음에 불을 쭉 밀어 넣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5분만 달구고 여기는 약한 불로. 새로 덮어야 되는데.
만화에서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이 끝부분만 탔어요. 오븐에 불을 열기를 너무 많이 가하느라고. 자, 그릇 하나가 무질란다. 네, 아궁에서 꺼내온 고구마입니다. 짜잔. 맛있게 아주 잘 익었어요. 아, 누가 먹을까? 또. 아, 또죠. 제일 잘하는 말 또죠. 우리 지금 하나 비웠습니다. 아빠 까줄까? 이게 시간을 오래 들여서 구운 고구마가 안에 그 노란 맛있는 담긴 게 찐이 나와가지고 엄청 맛있더라. 맛있겠다. 먹어봐야겠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엄마 이건 또 색깔이 달라.